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12장이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다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 중에 중요한 절수만 골라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이제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엿새전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제 6일 전에 그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목요일이었으니까 아마 엿새 전이면은 아마 금요일 날쯤 된 것 같아요. 그 전주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종려주일을 바로 앞두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니까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안식을 하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잘 아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래서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는 얘기가 그 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 마리아의 향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기 스킵하겠습니다. 그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여자가 가장 아끼는 그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랑의 그 다음에 존경과 또 그리고 그 순종의 그 모습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여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유다가 가롯 유다가 이것을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줬으면 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 그냥 둬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를 두게 하라라고 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를 이제 그 굴 속에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둘둘 말아서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굴 속에 이렇게 모셔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향유를 발라요. 그래서 그 시체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을 그 마리아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리아는 순전하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전부 다 머리와 발에다 다 쏟아서 자기 머리털로 이것을 예수님을 그 섬기는 걸 했는데 예수님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크게 높게 칭찬을 하셔서 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그 장사를 위한 그 향유를 뒀다라고 그 칭찬하십니다. 사실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가셔서 돌아가셨죠. 근데 그 십자가에 가시는 동안 내내 일주일 동안 그 향유가 예수님의 몸에서 계속 이제 그 남아있으면서 40대의 그 채찍을 맞는 그 몸에도 그 자리에도 향유가 계속 났다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 예수님의 향유 냄새를 십자가에서 맡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 제자들도 무서워서 더 도망가고 했을 때 오직 그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향유의 냄새를 가지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십자가에서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의 몸에서 그 향유의 냄새가 계속 배어서 아마 천국에 올라가실 때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다음에 나사로의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구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거리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냐 도대체,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지금 제대로 밥을 먹냐 살았냐 뭐 별할 생각을 하면서 또 구경으로 오는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제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베다니의 나사로를 보러 왔더니 그 결과 그 10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뿐만 그 예수뿐만 아니라 바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자 이게 물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뒤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가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여러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더 머리를 짜내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한꺼번에 죽이자라고 그런 모의를 합니다. 그 모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막바지에서 죽이려고 이제 와서 그 대제사장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들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 사탄이 똑같은 사탄이 지금 마지막 때 이제 많은 사람들 부추겨서 더 악하게 만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 더 악하게 되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더 악해서보다도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거기에 다 그냥 매달려서 쓸려서 그래서 코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악하게끔 좀 돼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악하지 않고 깨닫고 달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이 그걸 알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악하지만은 나는 오히려 더 선한 길을 가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할 때 내 영이 깨끗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걸 가르쳐주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마지막 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전체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하고 같이 짝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사탄 마귀들이 세상 사람들을 더 악하게 할 때 교회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악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좀 이제 그 여기 12절에는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고 있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지금 종려주일입니다. 썬데이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맞으러 이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오십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거기 그 다음에 15절 보면 이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으니라. 물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 위에 타고 그렇게 오십니다. 그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항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움직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옆에서 바디가드처럼 이렇게 보호하고 했던 이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군데서 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십니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과 사람들이 예수에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고 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50일이 지났어요.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 제자들 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열두 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맥없이 돌아가신 걸 보고서 실망하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때서야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입니다. 그때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에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이제 그래서 그 수많은 그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려고 왔는데 그 중에 그 헬라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들어서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더니 그 다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럽니다. 자, 여기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겁니다. 예. 요 다음 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으셨다. 이게 지금 어떤 그 시간이냐면은 그 사랑했던 가롯 유다가 사탄에게 이제 붙잡혀서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 사탄이 가롯 유다 안에서 들어가서 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또 빨리 해라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굳히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 가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참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그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거는 예수님이 팔려서 이제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것을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도 순종을 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 다음에 보는 32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여기서 또 이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차원 높은 영적인 그 세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이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으면은 저에게도 영광을 다시 또 주신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마지막 그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갔을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그 영화, 그 glorified, 영광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굉장히 굉장히 깊습니다. 그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것을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요한복음 14장 그 23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을 기뻐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 말씀.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계속해서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는 것은 필요한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른편 뺨을 따리는 사람에게 내가 왼편도 돌려대라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근데 그럴 때 또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해서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내가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도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더 차원 높은 그런 영적인 수준으로 더 자라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게 24절 이 한 구절만 해도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죠. 밀이 썩어서 땅 밑에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이제 그 많은 밀알이 거기서 열매를 맺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바둥바둥 하면서 그래서 계속 땅 위에서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죠. 그대로 그냥 탱탱 불어 있다가 그대로 다 그냥 쓰레기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기 씨가 있어요.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이것이 씨가 바로 미라래요. 미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속건제물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고난과 질고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씨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제 죽음으로 바쳐지면은 그 날은 오래오래 갈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성취가 됐느냐?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작은 그 미랄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 돼서 땅에서 떨어져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그러한 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돼서 다 십자가에 따라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주님께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에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씨 때문에 바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예수님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보면은 곧 밑에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이제 그 환란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이 사람들이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 세상 사람들 가는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고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반대하고 그리고 때로는 목 잘리고 당하고 때로는 이제 사형을 당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다 그대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전부 다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이 열매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중에 한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그 열매가 끝까지 잘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열매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그러면 열매가 다시 쭉정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얘기를 마지막 몇 시간을 남겨놓고 나서 자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12장서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이제 16장까지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그냥 계속 그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막 퍼부어내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잘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 25절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0장 39절하고, 그 다음에 1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여기도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9절, 그 다음에 16장 2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마태복음,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이게 이 여러 배를 받는다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생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 오래한 사람은 계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고 이것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사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더 순수하고 더 순종 잘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하는 이 여기에 상관되는 말씀이 계시록 12장 12절에 11절에 이제 계시록 12장은 사탄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힘들게 하고 고통의 고통을 더 이제 가중해지는 이런 때입니다. 그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더라. 자,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의 진수가 여기 나타납니다. 가장 그 살기 힘든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그때 이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또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가 증거하는 말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이가 그것을 체험하는 자기 테스트모니.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그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목숨 가지고 내가 위험해서 요리 피우고 조리 피우고 숨어서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 오히려 죽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러한 형제라고 그래서 형제들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증거하는 말씀의 확신과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돼.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봅시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와서 보라 라고 그러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생활을 그렇게 허락을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근데 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훈련을 받는 그 동안 그 과정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주님이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은 거기에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먼저 내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그다음에 내 마음속에
이런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나에게 맡겨진 이런 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의 뒤를 따르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많은 큰 이 그 보너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진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아, 주님께서 이게 아주 아주 굉장히 패러독스한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면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나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 유명한 정치가 뭐 대통령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따르면은 뭐 돈 많이 생기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감투 싸움을 하고 또 무슨 뭐 국회의원 공천 받는다고 해서 돈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그 공천 받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죠.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오히려 그 반대로 핍박을 받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 근데 이 핍박을 받으면은 그것을 반대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을 그대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사람들이 고통과 외로움과 그 다음에 슬픔과 이런 속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또 요한이나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27절에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미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때에 반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그 거기서 그 기도하는 아마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그 이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이것을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때 다른 성경에서 많이 이것을 표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 69편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 아마 다윗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셔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그 바로 이때죠. 또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의 그 모습을 26장 38절 39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마태복음 26장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무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독백을 바로 이때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했더니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랴. 여기 지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그보다도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가 나느냐, 어떠한 소리가 나,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언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죠. 세례를 물에서 침례를 마시고 난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하늘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 음성을 다 들은 건 아니에요. 다 들은 건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 있고 또 못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그 요한복음 13장 12장 29절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우레가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거나. 예, 이게 예, 그 영의 귀가 열린 사람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귀가 닫힌 사람에게는 그게 그냥 하늘에서 고르름하고 우레가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 이렇게들 자기네들끼리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돼서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같이 그 대화를 나눴던 그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 17장 5절에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하늘에서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그 예수님은 들었어요. 예, 그리고 사도 요한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들었어요. 그런데 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또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깨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의 귀를 열으라 그랬어요. 영의 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것을 주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는 그거 해도 안 돼. 그러고 포기하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나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듣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 더 큰 그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는 것은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때로는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렵지만은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훨씬 그 순종에 보답을 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큰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것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저희 그 경만 해도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이게 적은 숫자가 있지만은 끝까지 내 인내 말씀을 지켰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 세상에 앞으로 닥치는 큰 환란을 피하게 해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제가 아멘으로 받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큽니다. 제가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 끝까지 적은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 이 남들은 다
신년식 했으면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이게 뭐 부흥하고 뭐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 작은 숫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축복의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주님께서 이 대신 영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영의 귀가 막힌 사람들이 이게 하늘에서 우레가 울었다라고 또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 이렇게 추측하고 잘못 깨닫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소리가 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는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아니죠. 요전그 장에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하고 그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이제 그 죽어서 3일 지나서 썩어서 그 송장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이제 그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 이것이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 대화기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해도 아버지가 들으실 줄 알지만은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가 뭘 하나 하고 두고 보자 하고서 여기 지금 잔뜩들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예, 그 요한복음 11장에 거기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게 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세상의 심판 이것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창세기 3장 15장에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잘 아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이게 지금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이제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이 이제 끝까지 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70명을 이제 전도하러 내보내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장 17절부터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그 팩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했어요. 70명의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봤어요. 왜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탄이 있을 데가 없어서 공중에 있다가 이 지상으로 떨어졌는가? 물론 이제 앞으로 지금도 계속 사탄이 그 귀신들을 이 땅에 계속 지금 떨어뜨려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게. 그런데 이때 그 사탄이 이 번개처럼 내려온 것은 창세 이후에 예수님 빼놓고 나서 그 사탄과 그 마귀와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귀신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서 보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이었었습니다. 물론 그 다윗이 검은 고, 그 가야금을 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찬양 때문에 귀신들이 물러간 건 있었어요. 그러나 귀신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물러가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탄이 자기에게 또 도전한 것, 자기가 그런 도전을 받고 자기 부하들이 물러간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 자신이 이제 그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명에게 그 모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다 귀신들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어소리티를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어소리티를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서 했으니까 제자들이 다 쫓아냈지 그렇지 않으면 놓쳤잖아요. 다 도망갔죠. 그래서 그거를 그 능력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그 마패라고 그러죠. 마패. 그 제자들이 마패를 가지고 가서 이걸 귀신들에게 보이니까 귀신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니까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것을 사탄의 권세가 여태까지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70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네들의 권세를 다 방해하고 쫓아내고 이게 협박을 받으니까 화가 나서 사탄이 내려온 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뱀과 전갈을 너에게 주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어소리티를 영적인 어소리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소리티를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을 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계에서 그것이 강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도 어둠의 영도를 떠나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귀신들이 떠나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게 우리 그 크리스천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 돼. 그냥 그 헛것을 믿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그 귀신들의 이 역사 또 그다음에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대적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그런 그 파워 어토리티 예, 그다음에 이러한 그 권세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라에게 없고 부다에게도 없고요. 또 뭐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파워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어느 나라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 모하메교 지금 뭐 그 라마단이 돼서 오면서 봤더니 모스크에 지금 매일 밤 아주 꽉꽉 찹니다. 사람 그 안에서 그 자녀들 그 설교를 듣는지 뭐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거기서 능력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서울 오히려 더 안에서 귀신들이 역사를 해서 마음만 더 악해지고 더 테러리스트만 더 이 라마단 기간 중에 더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기도를 해도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 신앙의 생활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 거기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안 계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 이게 확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루시고 난 이것 이후에 이제 그 일어나는 일, 제가 그 설교를 했죠. 그 지옥에서 지옥에 가셨던 예수님 3일 동안 뭘 하셨나. 이제 거기 그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옥에서 갇힌 자들을 데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다 이제 그 strip off 그 모든 그들의 권세를 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다 벗기는 옷을 다 벗기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 가장 큰 사탄의 권세가 뭐냐면 지옥으로 데려가는 권세, 지옥으로 간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키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사탄은 거기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선포할 때 사탄은 꼼짝없이 도망을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그가 와서 그는 이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의에 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땅에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의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 심판입니다. 이것이 1단계 심판이 끝났어요. 마지막 심판은 이제 하늘에서 백보좌 심판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제 잡으실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초 있는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탄 마귀를 이제 그 파워를 이제 다 뺏으셨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직도 사탄은 건재하게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시냐면은 그 천사를 시켜서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체인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래서 용을 잡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잡으신 게 아니에요. 천사 하나 시켜서 그래서 그 천사가 용을 잡으니까 꼼짝 못하고 그대로 다 묶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결박을 해서 천년 동안 무조건 그대로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세력이 능력이 빼앗겨지니까 아무 권세가 없으니까 그대로 순순히 그 천사 하나에게 이제 다 붙잡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에게 내게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끌겠노라 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들린다면서 십자가에 가신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3장 16절 그 바로 그 전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들린다, 즉 십자가에서 나무에 붙잡힌 이렇게 매달린다 하는 그런 뜻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스스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끝나셨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부도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러한 일들이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3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때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지금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뜻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빛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소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되신다라고 했어요. 백성의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을 여기서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 지금 낮이라는 것이 이 빛을 얘기해요. 빛을.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이제 복음 전파하는 일과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 떠나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서 역사하시고 하면 그때 이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이제 많은 복음의 전파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도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빛을 믿으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라. 물론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숨으로 쉬느니라.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 주님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빛의 갑옷. 로마서 13장 12, 13,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서 이런 세상의 것을 입지 말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도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비추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자, 여기 지금 중간에 몇 마리가 빠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꼭 그 앞에 보면은 관원들 중에 여기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또 높은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엑스커뮤니케이트를 당할까봐 그 종교계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서 얘기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목자들을 다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뭐,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마지막 때 그 주는 가장 그 많이 사용하고 또 거기에 가장 쉽게 그냥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 넘어지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여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건 제쳐놓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즉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미움. 이거는 참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그 누가복음 6장에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라고 했어요. 화가 있다.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 칭찬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다 스스로의 영혼들을 다 팔아먹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대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짓밟히고 뭐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해도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으면 그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내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다 우리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이것이 우리가 확실치 않으면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실갱을 당하고 거기서 내가 또 마귀에게 실족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48절에요. 빨리빨리 나갑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두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께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때 심판은 예수입니다 하세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기 때문에 이 심판을 이제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것이 하늘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기록대로 내가 좋은 얘기를 했든지 나쁜 얘기를 했든지 이것이 다 기록돼서 나중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누구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요. 그 피드백을 항상 자기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듣기는 많이 해도 말하는 거는 더 적게 하라고 성경에 그 말씀이 돼 있어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얘기를 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속은 치어 놓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훨씬 더 커요. 절대 그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48절에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죠. 주님의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가 한 얘기도 우리 자신을 나중에 심판하는 그 잣대로 만들어주시는 잣대로. 자 이제 49절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르게 하노라.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루신 말 그 말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참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하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50절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생,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또 생명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또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아는 것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압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 1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예, 이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중요한 말씀들을 급히 우리가 다 이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거기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